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이 있지요. 자, 보세요. 그렇지, 이게 힐링이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시죠? 네. 넉넉한 자연의 품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찬찬히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우와! 아주 곡성의 가을 날씨가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오늘 테마겐 길은요, 전라남도 곡성, 곡성에서 곡성 역사, 구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곡성 하면은 뭐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영화 촬영지. 무슨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그리고 또 하나, 기차 마을로 유명한 곡성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명성 뒤에는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삶을 함께 해온 곡성 사람들의 땀방울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 아주 넉넉한 가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곡성의 길로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함께 가시죠. 네, 오늘은 곡성의 길을 걸어봅니다. 풍요로운 자연을 무대로 삼아 다채로운 삶들이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곡성이라고 하는군요. 감성으로 충만한 곡성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지요. 여러분, 곡성 하면은 뭐다? 그렇죠, 기차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 왔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인 옛 곡성역으로 들어오면은 복고적인 감성 그대로 조성돼 있는데요. 특히 요 기차, 이 증기기관차를 쏙 빼닮은 기차가 시선을 끕니다. 기차가 난 여기 정지 상태인 줄 알았더니 저게 움직여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관광열차, 곡성의 관광열차 같대요. 한번 타봐야 되겠는데. 여기요, 저 기차가 잠깐만 갔다 오는 거예요? 왕복합니다. 아, 왕복으로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0분. 우와, 오래 걸리네. 10km. 네, 섬진강 따라서 10km를 여기서 30분 가가지고 거기 20분 구경하고, 네, 30분을 오고 20분 구경하고. 이야, 많이 오겠어요, 사람들이. 오늘 내일 많이 오겠는데. 네, 이제 주말에 많이 옵니다. 주말에 많이. 역시 곡성은 기차 마을로 유명하네. 그 유명한 섬진강 기차 마을 증기기관차는요, 추억을 싣고 달리는 곡성의 감성기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같은 풍경을 따라서 섬진강변 17번 국도를 따라서 달리는 곡성기차를 여러분도 타보고 싶으시죠? 저는요, 촬영하느라 탑승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귀여운 뽀짝한 레일 바이크가 있어서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발로 밟아야 가는 거죠? 오케이, 갑니다. 아,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자, 다리가 약하신 분들, 관절이 있는 분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일 바이크, 곡성의 레일 바이크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관절이 있으신 분들. 자, 이거 한 바퀴만 돌면은 아주 그냥 감쪽까지, 네,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달려가 보는 것도요, 제법 흥이 나더구만요. 아, 좋아요. 곡성의 기차야 말입니다. 기차만. 이야, 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전망도 좋고 풍경이. 가을에 만난 사람, 겨울에는 떠나가고, 겨울에 만난 사람 봄이 되면은 또다시 만나요. 네, 천천히 곡성의 가을 속으로, 곡성의 감성 속으로 빠져들어가 봅니다. 이 가을가을한 곡성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죠? 알겠습니다. 기차 마을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길도 기대해 주세요. 야, 어렵다. 어, 마침 여기. 반갑습니다. 네. 혹시 만수 아빠 아니십니까? 만수아는 만수 아빠인데. 예. 택시가 여기 왜 서 있는 거예요? 곡성에 관광 택시가 이렇게 유일하게 있는데. 네.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멋진 관광 택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입고 우리 만수 아빠를 모시고 오늘 우리 곡성에 한번 자랑을 해보려고 한번 대기 오고 있습니다. 곡성 관광 택시 모시는 분 다 이게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해요? 예, 우리 곡성에 정예 멤버가 한 10명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입고 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예. 톡톡하네. 아, 좋죠. 톡톡하고 예. 무슨 꽃중년 같아 아주. 아, 멋있어 아주. 원래 만수 아빠가 멋지시니까 멋진 남자 만났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한번 타야나? 예, 타보십시오. 뒤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런 호사를 누려보네요. 네. 관광 택시를 타고 곡성의 길을 구석구석 누려보겠습니다. 이 곡성의 자랑 좀 해주세요. 곡성이 무엇이 좋은 거야? 제일 첫 번째로 네. 우리가 메타소콰이아. 네. 네, 메타소콰이아가 그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절정에 이르르면 그야말로 완전히 불꽃 같은 불바다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그쪽으로 갈 거죠?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서 있다가 한번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제가 그 사진을 네. 기가 막히게 잘 찍어드려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내려서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멋진 작품을 한번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여긴가 봅니다. 우리 고기사님이 추천하는 곡성의 가을빛 감성이 있는 길. 네, 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야, 아주 서비스가 100개입니다. 공기 좋고, 네. 날씨 좋고, 구름 보십시오. 이야. 이런 구름 보셨습니까? 그 밑에는 지금 황금빛 들녘이 아. 그야말로 이 물결 출렁이듯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우리도 이거 풍경 같은데? 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왜 곡성을 선호하냐? 외갓집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네. 정말 이 공기 좋고 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산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입맛으로 곡성에서 삽니다. 보세요. 이러니 수채화 같은 풍경이라고 하는 거지요. 메타 가로수를 잇는 곡성의 길은 또 어디일까요? 그럼 기사님이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실 길. 옆에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네. 바로 옆에는 17번 국도 네. 가정역까지 한번 멋지게 드라이브하면서 곡성을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도로 옆에 먹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개. 참개.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 매운탕. 그 다음에 은어. 은어. 아, 은어. 이 세 가지를 먹고 가지 않으면 네. 곡성에 잘못한 것입니다. 섬진강 보이죠? 네.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관광 명소 제일 멋있는 길, 그 백선 중에 여기가 선정된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섬진강과 17번 국도와 증기기관차가 세 길이 어우러져 가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 곡성이 제일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떳떳하게 자부를 느껴요. 바로 곡성이라고. 저희들이 안테나 없는 방송국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많이 알려야 돼요, 우리 곡성은. 네. 17번 국도의 곡성 구간은 이렇게 섬진강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봐도 이 정겨운 풍경을 한껏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풍경 속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저쪽에 보면 기차가 보이죠? 네. 저 기차가 바로 펜션입니다. 네일 펜션이라고 그래요. 네일 펜션. 네, 저기 보이죠? 기차가 이 가정역에 내려서 네.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갈 사람 자고. 아, 그렇죠. 여기서 관광할 사람 관광하고. 네. 어. 네, 뭐 물고기 잡고, 뭐 대사리 잡고, 네. 다슬기. 다슬기 잡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체험하면서 자연과 함께 놀다 가는 거죠. 아, 네. 여기 제방뚝들이 많이 무너졌어. 아, 그러죠. 네. 올 여름에 유독히 큰 비가 오고 크고 작은 이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이 섬진강 특히 곡성 지역에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복권이라고 지금 굉장히 이번에 큰 장마로 인해서 마음들이 아프실 텐데 정말 마음이 그래도 아픕니다. 많이 지금 자연 치유되고 있으니까 예, 예. 다행이네. 예, 우리 선생님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예.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고병무 씨 예, 고맙습니다. 예, 남은 시간도 우리 많이 여행하시고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천천히 기차를 달리는 풍경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우리 고기사님이 꼭 가보라고 했던 곡속의 맛을 찾아가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궁금하시죠? 이 반짝이는 은빛 섬진강 물결이 품고 있다는 곡성의 맛. 섬진강을 따라가면 압록이라고 참개 은어거리로 유명한 동네가 나오는데요. 오래전부터 참개하면 그리고 또 은어하면 곡성 압록을 손꼽았다고 하네요. 아까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하던 곳이 이 거리군요, 이게. 은어 참개거리라고 그래서. 가을 전어보다 더 나은 참개와 은어.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감독들이 입맛 따시고 있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곡성 압록. 이 맑고도 노른 물 속에서 가을이 되면은 참개살은 단단히 야무지게 차오르고요. 은어는 수박향을 뽐낸다고 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곡성의 맛을 기가 막히게 선배 주신다는 김혜숙 명인입니다. 아이고, 우리 명인께서 뭐 하고 계세요? 아, 개 잡고 있었어요. 개 잡고 계셨었어? 네. 이건 참 싫었다. 네. 나는 참개라고 해서 조금만 건져라 했다. 이 크네요. 아, 참개가 자연산은요. 크고 작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양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아, 작은 것도 있고 네, 큰 것도 있구나. 보통 암기는 좀 작고 거기 만지면 큰일 납니다. 물어? 물어? 물죠. 이렇게 새끼는 커요. 그렇게 물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야. 발톱이. 이러잖아. 거의 손가락이 잘릴 정도로 먹어요. 그 정도예요? 네. 아, 손 안 되는 게 낫겠다. 야. 손 됐다 뭐 큰일 나요. 이렇게 갈색 털이 많고 다리 이렇게 노랗게. 네, 그게 이제 수컷. 네. 암컷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예. 아, 작은데 좀 초코나 수컷보다 이 배 네. 모양이 좀 네. 이거는 수컷은 이렇게 길 줄 알고. 그렇죠. 이거 둥그렇네. 네. 그리고 여기가 털이 거의 없어요. 털이 없고 이게 좀 네. 좀 적고 수컷보다. 네. 근데 알 실을 때 되면 노란 알은 더 많아요. 알은 네. 암컷이니까 그러겠지. 네. 향해 먹는 거는 수컷이 맛있어요. 아, 요즘은 수컷이고. 네. 이 참개는 참개고. 네. 여기 은어도 있다면서. 네. 여기 또 우리 이제 하동에서부터 구례 곡성까지 구간은요. 은어죠. 은어 빼면 반짝반짝. 얘기가 안 돼요. 은어 빼면. 네. 우리 민물의 여왕. 아, 여기 여왕이야? 네. 왜냐면요. 저 은어 보세요. 얼마나 예쁘세요. 아. 은어가 이렇게 여기 오면은 필수. 꼭 드시고 가야 되는 거. 은어튀김, 그다음에 삼계탕. 그걸 안 드시고 가시면 여기 곡성 압록에 오셨다는 말을 못해요. 야, 그러면은 네. 이거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갑시다. 내가 얼른 해줄게. 맛있게. 네. 섬진강이 키운 참개를 맛보게 되다니요. 이런 호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명인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백의 섬진강 맛이 그 구수한 속내를 우러내고요. 싱싱한 섬진강 은어는 또 어떻고요? 보드라운 은어살에다가 고운 튀김옷을 살살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은 네. 수박향 솔솔 나는 섬진강의 진미가 이렇게 맛깔스럽게 등판합니다. 아주 먹음직스럽네 이것도. 삼계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게를만 숫게만 모아서 잡은 거죠. 숫게.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암게를 탕 안 했다고 나무라시는데 숫게가 요즘엔 살이 더 많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가 이제 우리가 직접 무청을 재배를 해서. 무청을? 네,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재배하신 무청? 네, 직접 재배해서 이렇게 말려서 삶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 우리가 먹었던 게하고는 또 다른 맛이네. 네, 달라요. 여기 넣고 게를 숟가락으로 파서 드세요. 맛있어. 국물 맛있죠. 이것도 안에 밥도 두개 보니까 아니에요. 밥 딱 갖다 놓고 먹으면 이 시래기부터 하나하나의 맛.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요
요즘 쌀 소비가 안 된다고 하시죠. 밥을 기본으로 두 그릇씩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밥을 기본으로 두 그릇씩 먹고 가요. 예. 그래서. 다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놓고 어떻게 밥 한 그릇만 먹고 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지. 네? 두 그릇씩 먹어줘야 돼. 근데 이 게는 다른 게하고 달리 자연산은 향기가 독특해요. 참게 향이 네. 다른 게에서 나는 향기하고 달라요. 이 민물 참게가. 이 향 때문에 맛이 나는 거죠. 얌기가 또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네, 응? 그러죠. 튀김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명이니까 오죽하시겠어. 다 뭐 그냥 기가 막히겠지 뭐. 장에 찍어서. 이것도 한번 네. 제가 맛을 볼게요. 뼈를 다 발랐잖아요. 드시기 좋게. 아삭 아삭. 슬슬 입에서도 없죠. 그래서 언어가 옛날에 임금님 진상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상품. 명님께 생각하시기는 우리 여기 섬진강에서 잡히는 참게하고 은어 네. 매력이 뭘까? 매력이라고 하면은 딱 진짜 맛이 달라요.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맛이 다르다. 맛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개 성질도 달라요. 아, 성질도 다르다. 네.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다 아. 달라요. 네, 저는 뭐 색깔 모두 다 다르네. 그럼. 다 달라요. 예, 제주도 개, 포항 개, 부산 개, 예. 섬진강 개, 저기 고흥 쪽의 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단단하고 조직이 물르고 단단한 조직도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디 개 이거는 어디 개 어디 각 지방의 개를 다 죽여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죠, 아죠. 아, 이건 네. 아니다. 네. 이거는 참 그래서 맛있겠다.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섬진강 보성강 복성개 보성강의 참게다. 네, 제일 맛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못 떠난 이유도 아. 이곳이 너무 좋고 이 애들이 너무 좋고 네. 또 오시는 손님들이 좋고 그래서 어디를 못 가요. 근데 명인께서는 그 마크가 무슨 마크예요? 여기요. 이게 이제 국가 조리 기능장이라는 예, 시험을 거쳐서 필기 실기를 거쳐서 시험을 봐서 되는 조리 기능장. 제가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야. 기능장이 되시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이제 주경야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공부하시고. 졸다가 또 넘어가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죠. 학원을 못 가니까. 근데 한 번에 딱 붙으셨어?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한 번에 붙어요, 10년인데. 실기에서만도 여러 번 떨어지고 필기에서도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랬죠. 근데 저는 제가 뭐가 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예. 식당을 하면서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까지 땄으니까 네. 이걸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그렇습니다. 네.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김혜숙 명인만 명인 되시라는 법이 없어요 혼자. 당연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될 수 있잖아요. 아, 저보다 잘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그럼요. 네. 다 잘 되실 거예요. 맛은 참 좋네. 네. 아무튼 시간 내주셨고 예. 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명인 김혜숙 씨한테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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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움으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챙기고 저는 다시 섬진강으로 나왔습니다. 깊고 높은 저 가을 하늘처럼 깊고 넓은 우리의 섬진강. 섬진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 같은 곳이면서도 숨겨진 자연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와, 곡성의 이 섬진강 유역에 물이 좀 유유자적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양쪽으로 목백이롱이 펴 있고 이곳이 아마 섬진강 침실 습지 지역에 습지 보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한번 지금 봐보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저기 계신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해질녘이 다 됐는데도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참 감사하더군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철근다리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철근다리가 빵빵빵 뚫려서 뭐 누구로 뚫어놓은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이게 철근이 부족해서 뚫어놨을까요? 다른 연유가, 사유가 있겠죠? 아,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 왜 뚫려있나? 이게 다리가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잠수가 되는 다리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잠수가 되면 물속에 있으면 부력이 좀 강하게 생긴다나요? 아하. 그래서 그 부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구멍이 뚫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과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아마 저도 그게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철근이지만. 예, 예. 그렇죠? 예. 야, 가운데 가서 저 양쪽 물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예. 아주 경치가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전망이 이런. 네, 지금 보시는 이 풍경은 곡성 침실습지가 아침을 맞이하는 풍경입니다.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마치 면사포처럼 들이오고 있는 풍경이 장관이지요. 곡성 침실습지는요,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아서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600여 종의 생물들이 이곳을 터전 삼아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네. 물소리가 힘이 차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섬진강의 유리강 물이죠? 그렇습니다. 이야, 네. 물이 참 엄청 깨끗하네요. 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여기 습지 모양이에요? 아, 침실 습지라는 곳입니다. 그 어떤 곳이에요? 아, 침실 습지는요. 자연형 하천 습지라고 해서 강가에서 생기는 습지를 말하거든요. 강가에서? 예, 그래서 우리 침실 습지는 섬진강의 일부가 곧 침실 습지입니다. 그래서 침실 습지와 섬진강을 분리해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 대미섬에서 발원해가지고 3개도 11개 시군을 경유해서 남해로 흘러가거든요. 남해로? 예, 남해로. 예. 근데 그 중에 36km를 곡성을 흘러갑니다. 아, 길구나. 아, 길죠. 그래서 저는 섬진강을 곡성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요? 제일 긴 거리를 곡성을 흘러가니까요. 길게 흘러간다. 아, 그렇습니다. 긴 거리를. 예. 예. 침실 석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침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누워 자는 그 방, 침대에 있는 방을 얘기하는 거지. 침실.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잠자리 방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풍상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류 쪽으로 4km 정도 가면 침공리가 있거든요. 침공리. 침공리. 아, 동네. 근데 옛날에는 그걸 침실이라고도 했고 그랬어요. 아. 여러 가지 이름, 자연불학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 동네가 아주 아늑했답니다. 그래서 침실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또 그 이름을 또 여기서 따서 인용을 해서 여기가 침실 습지라고 그러니까 그 있죠. 지명이군요. 지명입니다. 예. 침실 습지. 네. 침실 습지. 그럼 이 침실 습지에서는 많은 그 희귀한 어종도 있을 거고. 예, 예. 여러 가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삽니다. 여기는요, 멸종 위기 1급에 해당되는 수달과 흰꼬리수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달도 살고? 아, 그렇습니다. 예, 흰꼬리수리도 살고요. 흰꼬리수리. 예, 그 다음에 멸종 위기 2급에 해당되는 삽, 새매, 새호라기, 큰 말똥가리, 남생이. 이 다섯 종 외에 각가지 생물 665종이 여기서 서식한다는 것이 인증에 입증이 돼가지고. 와, 그래서 국가보호습지로 지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 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있군요. 이제 이유가 있고. 그걸 보호를 잘해야 되겠네. 아, 그렇습니다. 저기 앞에 저 확, 신게 되게 확인가요? 뭐야? 아, 백로입니다. 아, 백로. 예, 지금 그 개체수가 세계적으로 멸종 2기종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예, 예. 이렇게 멋진 다리 중간에서 예. 뻥뻥 뚫린 뻥 이게 무슨 뻥뻥 다리예요? 뻥뻥 다리. 뻥뻥 다리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종생님께서 저희 침실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또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걸 감사합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예. 저도 제가 오히려 영광이죠. 아이고. 그렇게 저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슴에 품고서 다시 곡성의 길로 나섰습니다. 가을의 깊이로 물들어가는 이곳은 곡성 석곡입니다. 풍성한 이 풍경이 어찌나 좋은지 걸어도 걸어도 지치질 않아요. 아, 벌써 들판에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익었지 뭐 이거. 햇볕을 뭐 수확해가지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다른 배들도 이제 얼마 한 열흘 안에 다 모둑을 수확할 것 같은데. 야, 농촌이 벌써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 저기 저 산중턱에 파란 지붕이 보이시죠? 저기요. 네, 저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돼지 농장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돼지가 흑돼지예요? 네, 흑돼지예요. 어? 이 흑돼지가 이게 바크샤인가 요크샤인가? 바크샤요. 바크샤지. 네, 신기 요크샤. 어떻게 아, 이거 옛날 농업 시간에 배웠지. 중학교 때. 그래요? 뭐, 저, 이 돼지 키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 아버지는 이제 한 25년 하셨고, 저는 지금 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저기 아드님이에요? 네, 아들이요. 그럼 아버님은 어디 가셨죠? 아버지가 지금 오늘 고기 작업하는 날이어가지고 바쁘신가요? 지금 정점에 작업 중이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드님이 대표로 나왔구나. 네. 그럼 나중에 이거 영농 후계대로 이어가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몇 두야? 전부? 지금 총에서 천 마리요. 천 마리? 네, 천 마리. 천 마리. 이야, 이게 그럼 몇 개월씩이나 키운 거야?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좀 나이가 돼서. 나이가 돼?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몇 개월이나 돼야 저 부출하시켜요? 이제 보통 흑돼지는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예, 근데 흑돼지는 좀 덜 커서 한 7개월 정도 해야지 그만큼 커요. 아, 흑돼지가 백돼지보다 좀 덜 네. 성장이 늦구나. 덜 크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되게 넓어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뛰어놀아서 네. 살이 더 안 찌기도 하고. 아, 이 곡성에서는 축산단지가 얼마나 많아요? 몇 개? 축사 양도는 열 몇 개 될 것 같은데 흑돼지를 키우는 거는 곡성군에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아, 여기 하나야? 네네. 유일무이로구나 곡성에서. 흑돼지는 저희밖에 안 키워요. 그럼 이 흑돼지를 쳐놓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지리적 특성상 이제 석고기 흑돼지를 잘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서 저희는 이제 옛날 명성을 유지하고자 지금 키우고 있긴 한데 다른 곳에서는 굳이 키우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제주에 갔더니요. 네네. 제주도 흑돼지 많아요. 그렇죠. 제주도 흑돼지 많죠. 난 흑돼지면 제주인 줄 알았어. 대개 보면 흑돼지 제주에서 오잖아. 그리고 지리산 흑돼지, 제주 흑돼지 두 개가 있어요. 아, 지리산 흑돼지 있고, 맞아. 왜 이 동네가 석고기라는 동네가 네네. 이거 키우기 좋아요? 키우가 좋은 거야, 뭐야? 그죠. 그것보다 이제 옛날에 저희가 호농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광주하고 순천, 광주에서 출발한 차가 네. 딱 그 점심때쯤 딱 석고기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점심밥을 석고기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석재 고기가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드셔보셨던 분은 지금도 찾아오신 분도 되게 많고 그때부터 이제 흑돼지 석재 고기가 유명해서 지금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때부터 흑돼지 석재 고기? 네, 석재 고기. 아, 또 침이 입이 또 땡기네. 입맛이 땡겨. 아,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구나. 네네. 흑돼지 석쇠구이. 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끼 났다면서? 네, 어제 새끼 났습니다. 어저께? 네, 어제 새끼 났습니다. 새끼 어디 있어요? 새끼는 저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 네.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났으니까 네네. 잘 뛰어놀겠지 뭐. 그렇죠, 그렇죠. 곡성에 오니까 갓 태어난 새끼 흑돼지도 보고요. 한때 석곡 흑돼지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날의 화려했던 명성을 앞으로 요 녀석들이 다시 이어가겠지요. 내일이 기대되는 석곡의 흑돼지도 보았겠다. 자, 지금부터는 또 하나의 명성을 만나러 가봅니다. 네, 여기가 아까 영농 후계자 청년이 알려준 석곡의 맛집 거리입니다. 한 집 한 집 모두가 흑돼지 숯불구이는 단연코 우리 석곡이 최고다 그런 자부심으로 맛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불맛을 제대로 입혔다는 석곡의 흑돼지구이. 제가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돼지 석쇠 물고기 오는 집이래. 야, 지글지글 아주 막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석쇠 물고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거든요.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하신 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네. 네. 제가 네. 마흔에 시작해갖고 지금 72이에요. 이야,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어? 그동안 오직 그냥 이 숯불. 네.
양념 숯불 갈기만 하신 거예요? 연탄하고 참숯. 연탄하고 참숯. 흑돼지 석쇠구이만 해요. 흑돼지만. 네. 다른 돼지고기는 안 하고. 예. 자, 일단은 제가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네. 들어가셔요. 예, 예. 예. 아까 실하게 키운 흑돼지들 보셨죠? 그 흑돼지에다가 어머니가 직접 담근 요 칼칼한 고추장, 이게 전부예요. 비법의 소스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에다가 고추장에 쓱쓱 버무린 흑돼지를 착착 구워내면 끝이죠 뭐. 네, 맛 한번 기가 막힌 석고 흑돼지 숯불구이가 이렇게 밥상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불맛을 제대로 입힌 흑돼지 숯불구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시죠? 이거 냄새가 말이죠? 코를 찌르네, 그게. 근데 여기 왜 이 석고기라는 지역이 왜 석쇠 돼지, 흑돼지 고기가 맛이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지역보다. 네, 석고기에 오일장이 엄청 컸어요. 아, 오일장이? 네. 오. 여기에서 시름도 붙이고 그렇고 막 항소도 따가고. 아, 그런 데죠. 그래서 석고기 유명해서 이 돼지고기가 유명해졌고. 그때부터? 네. 그리고 돼지고기 국밥. 아, 그것이 국밥. 유명했고 그랬어요. 아.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 뭘 막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맛있어서. 드셔보세요. 쫀득쫀득하면서 식감이 단단하네. 좋은데요? 네. 숯불에 구우니까 향도 좋고. 향도 있으면 약간은 그 연기 냄새. 네. 그러면서도 고추장이 또 이 맛을 바닥에 내셔가지고 기가 막히구먼 또 이거. 네. 야, 훌륭하다. 이러니까 손님들이 소문난 거야. 네.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그러지.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안 그럴 자리가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 네. 네. 그 줄을 서서 30분을 기다렸네, 뭐 40분을 기다렸네, 손님들이 막 그러고 난리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을까, 즐겁고. 응? 아, 이거 참 쫀득쫀득하니. 네, 맛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맛이네. 이거 커서 그러는데 이 살이 참 맛있는 살이에요, 한경살. 이 한경살? 네. 기다려서라도 먹고 갈 그 맛. 대박이엔 길하면서 석곡에 와서 곡성에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찾아주셔서. 인심이 좋아. 네, 네. 사람이 인심이 좋고 마음이 고와야 고기가 맛있는 거야. 아주 아무튼 고기 잘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넉넉한 인심으로 꽉 채워 곡성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시 곡성에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풍경, 대자연이 그려낸 수목화 같지요. 네, 이 근사한 풍경이 일상처럼 펼쳐지는 곳이 바로 곡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밤을 보낸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심청이 한옥마을입니다. 이 풍경 좀 보세요. 꼭 전래동화 속 풍경처럼 아늑하고 정겹죠. 덕분에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야, 어저께는 아주 묵직한 곡성의 힘을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는 상쾌하고 생기 발랄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도 아주 멋지고 힘찬 곡성의 길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한폭의 그림 같네요, 이거. 예, 저 안개 위에 그, 저 산 보시세요. 안개가 아침에 보니까 막 피어오르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좀 생기고 있어요. 안개가 이렇게 자욱해갖고 무슨 연기 피우는 것 같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잘 잤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아, 잘 잤어요. 이게 또 좋은, 네. 오늘 또 한옥을 주셔가지고. 네. 한옥에서 아주 편하게. 자, 여기는 심청이 한옥 마을이죠. 네네네. 어떻게 해서 심청이 마을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곡성군에서 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각 자치단체들이 이제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을 스토리텔링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홍길동이는 어디 누군 춘향이는 네. 어디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곡성군도 곡성군 한 군에 이제 가늠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이 생길 때는 그 절이 생기게 된 설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겠죠. 이 설화 내용이 이름만 틀리고 심청전하고 너무 똑같았대요. 아. 거기에는 올량이라는 신봉사 역이 나오고 예. 온홍장이라는 심청역이 딸이 또 나오고 원씨네 여기는? 네네 원씨야. 그리고 또 이분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항우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심청전은 이 가늠사 연기설화에서 유래가 됐을 것이다 라고 아.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소설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심청이 고향이다 하고 가설로 해서 예.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부친을 향한 딸의 효심 깊은 그 옛날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간직하고 싶고 또 널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심청 한옥 마을 곳곳에서 느껴지더군요. 야, 이거는 우물가인데. 네. 이거 뺑덕 엄마 같다. 이제 우리 선생님 아닌가? 같이 여기를 뺑덕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까? 자, 아, 뒤에 신봉사가 있잖아요. 아~ 그럼 뭔 배경이 연출되죠? 그러면 동네 아줌마야. 그렇죠. 젖동량 시키고. 젖동량 시켜.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심청이 그래. 그 어린 심청이 앞에서 선생님 그 심청 그 뺑파전인가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한 소절 한번 읊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딸 청아, 내 딸 청아, 청아. 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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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눈만 뜨면 우리 청을 만난다고 했는데 청아 아이고 어 야 눈 떴다 근데 우리 청아가 어디 있어 누가 청이야 아이고, 우리 청이 어디 있어 청이 여기 청이. 있어요 어 청이야 얼굴 이쁜 거 보니까 내 딸 청이구나 청아 내 딸 청아 우리 딸 청아 여기서 막이 내리는 거 네 심청 마을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서 곡성에서의 둘째 날을 시작해 봅니다. 역시나 오늘도 곡성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걷고 싶은 길을 내어주더군요. 이 풍성한 가을의 결실, 이 넉넉한 결실을 읽어낸 곡성의 힘. 네, 그 힘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곡성의 정원들은 왜 이렇게 다 이뻐요? 곡성의 자연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아. 참 아름답대요. 근사하고 멋지고 이쁘기도 하지만은 요거 이번 태풍에 아마 태풍에 넘어진 것 같아 소나무가.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토란 아니야? 네. 아, 곡성, 반갑습니다. 곡성의 명품 명물 토란입니다. 아, 맞아. 곡성에는 이 토란이 또 명물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저 여기 뭔지 모르고 그냥 왔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이곳은 농촌에 아름다운 희망을 좀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쌀을 연구하고 아, 쌀. 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좋은 쌀들 우리가 늘 먹었던 쌀, 네. 뭐 바라현미 네. 이런 품종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그런 공간에서 곡성스러운 것을 같이 더한 콜라보해서 토란과 바라현미 그다음에 또 멜론과 또 쌀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또 밥으로 먹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 뒤쪽에 보니까 저게 무슨 벼 재배하는 품종 같은데 예. 벼 품종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가시죠. 우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요. 자, 보세요. 그냥 쌀이 아닙니다. 생태 농업으로 키운 생명의 쌀입니다. 품종별로 다 여기서 재배를 하시는데 네. 예, 어떤 벼가 제일 쌀 맛이 좋아요? 아, 요 지금 품종은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네. 이게 친환경에 적합하고 기능성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교잡한 좋은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몸에 좋은 품종이고, 그다음 이건 우리 옛날에 임금님이 먹었다는 임금님 진상품에 예, 진상품으로 소갈병을 다스렸다. 네. 그래가지고 청양미라고 하는 품종인데 겁칠은 검정색인데. 안은 녹색이에요. 아, 이런 색깔이네. 색깔이 약간 초록색. 이게 이제 그렇게 당뇨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는 쌀이죠.
품종이 몇 가지, 서른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서른 품종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중복된 거 포함해서 1,400개 품종을 15년 동안 심었어요. 1,400개 품종을 그동안 그 연구하신 거네. 네, 그래서 15년 동안. 밥맛이 좋고, 그다음에 또 기능성이 많은 품종들, 그다음에 또 가공에 좋은 쌀들.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기후 환경 때문에. 예. 그래서 기후 생태에 좋은 품종까지 이렇게 연구를 지금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쌀의 영향력을 높이는 힘은 이렇게 쌀눈을 띄우는 발화현미 가공 기술에서 볼 수가 있더군요. 실제로 미생물학 박사 출신인 그는 벼 품종을 연구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연의 에너지가 온전히 응축된 발화현미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리, 이 냄새, 고슬고슬 갓 지은 현미밥에 땡글땡글한 알토란 탕까지 건강한 곡성의 아침밥상입니다. 이 쌀이 여기서 재배하신 거지? 네, 제가 연구해서 제가 재배해가지고 만든 쌀로 밥을 만들었습니다. 이 품종이 뭐예요? 거기 보면 검정색은 흑미고. 예. 그다음에 또 약간 녹색은 그 아까 많이 보셨던 농미. 예.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한 건 그 정미. 정미. 예. 그다음에 현미 이렇게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예. 이게 보약이구만. 네. 그것을 저희가 발화를 시켜가지고요. 예. 싹을 틔워서 그걸 이제 최고의 영향을 둬서 그거를 이제 유기농 백미, 구분도 백미하고 발화 오색미하고 저희들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밥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야, 톡톡 씹히죠. 톡톡 씹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곡성에 오시면은 이런 밥을 먹을 수가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도해져서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토란탄인데? 토란? 예, 곡성에서 제일 많이 나는 토란이고요. 토란. 예, 그 약성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직계탕으로. 야, 이거 토란 맛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곡성 다섯 가지 오곡밥 먹으니까 이거 살아있는 쌀이야. 생명이 살아있는 쌀. 생명의 땅에서 자란 살아있는 쌀. 아, 사모님도 드셔. 네네. 네, 곡성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을 보았습니다. 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그 힘이 이 가을의 곡성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든든한 밥심으로 다시 기운차게 길을 나섰는데요. 마치 공원처럼 한껏 정원을 꾸민 집이 눈에 띄더구만요. 요 아기자기한 풍경이 홀려서 말이죠. 그래서 냉큼 들어가 봤어요. 바깥 주인 되시는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TV에서만 보셨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배네. 꼴배. 예. 와, 꼴배. 네. 와, 이거 상담스럽네. 아주 크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이게 아주 순수한 이게 자연산 아니야. 그럼요. 파추도 않고. 네, 야생 꼴배고 관상스러운 훌륭한 나무입니다. 야, 여기 별장 같이. 정원을 잘 꾸며 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애기들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야 그리고 천하게 보니까 딱 와서 저 여기가 저 명산 같아. 산이 너무 좋아요. 네. 그게 무슨 산이에요? 네, 여기 전국의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야. 동학산이라는 곳입니다. 동학산. 동학산. 네. 훌륭하신 분이 날 때. 산이 움직이고 음악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아, 산이 움직인다. 네. 훌륭한 사람이 날 때. 네. 아, 아주 해몽이 좋네. 이렇게 향긋한 모닝커피도 내어주더군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 체주봉이를 이렇게나 반겨주시며 마음이 참 얼마나 좋은지요. 덕분에 곡성의 이 아침을 한껏 여유롭게 누려봅니다. 아주 그냥 오늘은 날씨도 쾌청하고 곡성의 가을 날씨 이렇게 쾌청하고 높고 진짜요. 너무 색깔이 이렇게 파랄 수가 없어. 여기 끝나면은 어디로 가야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거지?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거 끝나시고 오늘 마침 장날이거든요. 예, 곡성장이기 때문에 5일에 한 번씩 있는 곡성장인데요. 곡성에 가기 전에 바로 뚝방마켓이 있어요. 오늘 뚝방마켓 열리니까. 뚝방마켓? 네.
거기 한번 들리셨다가 오일 시장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만남이 조금은 아쉬웠지만요.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저는 곡성에서의 마지막 길을 나섰습니다. 네, 추천받은 대로 뚝방 마켓으로 가야지요. 네, 곡성촌이에요. 그 옆으로 노란 천막들이 보이시죠? 저기가 뚝방 마켓. 곱게 노란 물들인 천막들이 줄지어 있으니까 꼭 기차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당 뚝방 마켓이라고 하나 봅니다. 소문이 제법 난 곳인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하나 골라봤어요.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이게 필요한데. 어? 내가 마수거리 해줘야 지금. 어. 5천 원. 오케이? 오케이. 많이 파세요. 어. 뚝방 마켓도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하계 휴장을 했다가 이 가을에 개장을 다시 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상생하고 공유하는 그런 개념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긴 뭐예요? 도자기요. 도자기? 네, 도자기고 여기 차, 우리는 차 도구거든요. 차 한 잔? 응. 녹차? 네. 차 한 잔 기다리던 중에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이렇게 뚝방 마켓? 뚝방 마켓 이런 거 뭐 판다고 그래서 네네네. 하나 사고 뭐 우동 먹고 있었어요. 아. 이게 뚝방 마켓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21일 날 첫 개장을 했는데 예. 아,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그럼 5년 됐네. 그죠? 5년째. 네, 네. 4년. 4년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요. 이 곡성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차 한잔 하실까요? 아, 차도 주십니까? 군수님 한잔 드릴게요. 아, 먼저 드시죠. 네. 노노노노. 아니, 손님 먼저입니다. 알았어요. 예, 예. 한 잔만 더 저는 드세요. 저는 오다가 잘 얻어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 저희가 이 기차 마을과 우리 시내를 연결시켜주는 이게 길목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뚝방 마켓을 거쳐서 이렇게 곡성 시내로 와서 쇼핑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겁니다. 저희 뚝방 마켓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문화를 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화. 있습니다. 문화. 예. 거의 공방에서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곡성 같아요. 예, 오늘은 아주 생기 감사합니다. 있는 곡성이 될 것 같아요. 예. 은행잎처럼 노랗게 물든 기차당 뚝방 마켓에서 곡성에서의 길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곡성에서 가을 햇살처럼 넉넉하면서도 푸근한 삶과 마주했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치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곡성 사람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곡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곡성의 풍경은 지금처럼 넉넉하고 지금보다 풍성하겠지요.